저희 회사가 곧 사옥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짐 싸러 회사를 갔었는데요. 동료분께서 지난주 영상이 시답잖아서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에도 이런 반응이 있는 걸 보면 전 그냥 뭐 크게 기획하지 말고 시답잖은 얘기나 꾸준히 해야 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 저렇게 내향적이고 개인주의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냐고 은근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말이죠. 저희는 입사 동기입니다. 2012년 여름에 디모 포털에서 인턴십을 했었는데 그거 동기이기도 하고 거기서 정직원 전환이 돼서 2013년 공채 동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가 26이었고 뚜친이 호적상 23이었습니다. 진짜 어렸죠. 그해 전사 송년회 때 공채 신입 중에 91년생이 나타났다면서 뚜친이 전사에서 가장 어린 정직원이라고 소개되고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놀라면서 술렁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갓기 시절이었죠. 근데 지금은 03년생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으니 세월 참. 당시 저는 서울에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 한 명도 없었고요. 서울에 자의로 와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진짜 촌놈 그 자체였어요.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믿고 홀로 캐리어 끌고 올라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채들한테는 팀 배정 전에 막 조를 나눠서 이것저것 과제를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회사의 한 공간에 모여서 과제를 하는 날이 많았는데 딱히 같은 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동기들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거기서 친해진 일부 무리들이 외롭게 서울살이 하는 저를 되게 잘 챙겨줬어요. 그래서 일 끝나고 술도 자주 먹고 주말에도 만나서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제 반지하 원룸 집들이도 와주고 제가 스키장을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스키도 가르쳐주고 여름에는 바다도 같이 가고 그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극내향인인데 제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같이 놀자고 간택당한 거였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고맙네요. 그 무리들 중에 저 말고 간택당한 내향인이 또 있었는데 그게 바로 뚜친입니다. 제가 낯을 엄청 가리는데 뚜친은 이상하게 그냥 보자마자 되게 편했습니다. 제가 친하고 편한 사람한테 엄청 깐족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뚜친한테는 서슴없이 말도 잘하고 장난도 잘 쳤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처음부터 서로 호감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뚜친은 절대로 개발자랑은 안 만날 거라고 그랬었고 소개팅 했는데 망했다 뭐 요런 얘기도 서슴없이 했었고 프로까지 남친이 안 생기면 그때 판토님이라도 만나보겠다 뭐 요런 농담이나 하는 사이였습니다. 저의 경우도 뭐 다른 사람한테 들이댔다 까였다 이런 얘기도 필터링 없이 많이 했었고 그래서 뚜친이 위로도 많이 해줬었고 그냥 그런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원래 모임이라는 게 초반에 반짝하다가 서서히 식잖아요. 저희 공채 무리들 모임도 자연스럽게 화력이 약해졌는데 뚜친이랑은 계속 자주 봤습니다. 당시 저희가 팀은 다른데 상위 조직이 같았어요. 그래서 자리도 근처였고 또 같은 개발자니까 동기들끼리 하는 스터디도 같이 했었고 야근하고 저녁도 자주 같이 먹게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이 외형적인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눈코입이 닮진 않았는데 풍겨지는 분위기랄까요? 실제로 남매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둥글둥글하고 호구처럼 생긴 상 있잖아요. 게다가 착장도 무척 소탈하고 강남역에서 이상한 사람들한테 말 잘 걸릴 것 같은 그런 상 아시죠? 이렇게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껴서인지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뚜친을 편하게 느꼈나 싶어요. 그냥 편하니까 계속 친한 동료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할 때 말이 막 많진 않은데 조곤조곤이 하는 반응이 은근히 웃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딱히 놀리면 수긍을 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부정하면서 화도 잘 안 내는 그런 놀리기 좋은 스타일. ENFP들이 간택하고 싶어하는 부류들이 요런 스타일이라고 하던데 저랑 뚜친이 둘 다 그런 느낌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랑 결이 맞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결이 잘 맞기도 하고 게다가 편하고 친해진 상태에서 계속 마주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뚜치는 아니었을 겁니다. 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비하는 아니고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되게 외형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합니다. 키도 되게 작고 왁구도 되게 별로입니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헤어도 이미 날아가고 있었고요. 결정사에 제 스펙을 나열하면 아마 가입이 안 되던지 최하위던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막 자신있게 다짜고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 건 저한테 승산이 없다는 걸 경험상 잘 압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정성을 들여야 아주 낮은 확률로 어쩌면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나랑 사귀자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0% 까일 걸 알기 때문에 난 너한테 호감이 있는데 넌 아닌 거 안다. 그냥 공들일 기회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이랬다가 까인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다행히 뚜치는 이런 제안을 받아줬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매사에 기대를 안 하는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게 그냥 경험에서 축적된 결과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제가 뭔가 기대하고 의도한 대로 잘 풀린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뚜친과의 관계에서도 다분히 실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뚜친은 원래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나한테 잘해주는 건 호감이 아니라 그저 호의일 거다 라고 되새기면서 최대한 헛된 기대를 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거에 설레발치지 않고 꿀값 안 떠오르고 노력했다는 거죠. 근데 만나다 보면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점점 시간이 지날
지날수록 이 극한의 집순이가 파주 집에서 나를 만나러 서울까지 온다는 게 그저 호의인 걸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낀 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페이스로 분위기를 이끌어갔습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던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사귀자고 하면 거절을 안 할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주말에 날 잡고 정식으로 만나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예측한 대로 뚜치는 흔쾌히 오케이를 줬고요. 근데 아마 제가 좋아서 오케이를 줬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자기 좋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이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운전을 많이 안 해봤을 때였는데 그래도 첫 만남 제안하러 가는데 나름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이태원에서 소카로 레일을 빌려서 자유로를 타고 뚜친 집이 있는 파주까지 갔었어요. 그날 임진각 평화놀이 공원으로 놀러 갔었는데 초가을에 맑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간 거였는데 무슨 음악 페스티벌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덕분에 잔잔한 브금도 깔려줘가지고 그냥 모든 게 착착 잘 흘러가던 하루였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게 2013년 9월 8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뚜친이 말해준 건데 이 사람 그냥저냥 괜찮구나 라고 느낀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부담스럽게 급발진을 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뚜친의 인생에서 당연히 뚜친에게 들이댔던 사람이 저 말고도 몇 더 있었겠죠. 뚜친이 되게 착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호의를 표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데 일부 들이대던 분들은 그런 호의의 표시를 호감의 표현으로 오해했는지 뚜친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확대 해석하면서 급발진을 막 해댔다는 거죠. 그래서 막 다짜고짜 맥락 없는 연락을 취하고 갑자기 단둘이 만나자고 들이댄다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눈치껏 잘 완급 조절을 하면서 안 만들어준 게 너무 편했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상대에게 뭘 해줄 생각하기 전에 싫어하는 걸 안 할 생각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게 뚜친한테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격지심이 없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제가 키가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 컸습니다. 당연히 놀림도 많이 받고 자랐고 슈퍼 같은 데 가면 점원이 저를 초딩인 줄 알고 반말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은근히 무시받는 상황들이 살면서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땐 그게 진짜 부끄럽고 상처여서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세한탄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이를 점점 먹다 보니까 그게 뭐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난 키가 작지. 근데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내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부터는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다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뚜친한테 키 때문에 괜한 자격지심으로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되게 괜찮아 보였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그냥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줘서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되게 연애 박사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되게 작아서 입구 컷으로 까인 적이 훨씬 더 많고요. 저랑 결이 안 맞는 사람한테 공을 들이다가 실패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다만 뚜친이랑 저랑은 운이 좋게도 그냥 상황이 좋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별거 없죠? 뭔가 재밌는 어떤 계기 같은 걸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결혼하니까 그냥 봐주세요. 감사합니다.